자, 이 사주는 뭐 유명인 사주는 아니고요. 제 손님이면서 자기 사주를 본 것을 계기로 저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 뭐 학생 사주입니다. 본인이 이제 공개해서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통변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주 원국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짜임새가 잘 돼 있는, 원국은 좋으나 운이 대운에서 계속 좀 갈 길을 가로막고 가는 그런 사주 유형입니다. 사주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잘 타고나야 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운로 아무리 좋은 그 배라고 하더라도 이 파도가 험난하고 태풍이 부는 데서는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항공모함도 태풍이나 그 뭐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런 엄청난 뭐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항상 복병을 만나고 또 안 좋은 뭐 기후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만나게 되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사주는 별로 안 좋게 태어났지만 참 이 대운, 우리가 얘기하는 대운, 이 대운을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대운을 아주 좋은 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주학 뭐 초보자라기보다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당신 대운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아 좋은 운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운이라는 것은 좋은 운이 아니고 당신이 흘러가는 큰 틀의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저는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주 원국은 별로지만 뭐 아주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는데 뭐 조그마한 뭐 차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니시스나 뭐 에쿠스나 우리 예제차나 놔두고 떠나서 국산차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차들이나 혹은 뭐 아주 좀 작은 모닝이라든가 뭐 이런 작은 소형차라고 하더라도 속도상에 고속도로에서 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가니까 공사 좀 걸려 그 다음에 우회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길을 만나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길이 뻥 뚫려 있는 길을 가는 작은 차보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공사 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안 좋은 상황이 걸쳐져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와 그런 차와 비교해 볼 때는 목적지에는 소형차라 하더라도 길이 좋은 쪽으로 접어든 차가 훨씬 더 목적지에 먼저 도달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사주 원국이 참 잘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로에서 그렇지 못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은 더 큽니다. 사주 원국이 잘 짜져 있다는 의미는 정말하자면은 내가 꿈과 희망과 용기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릇이 크다 이거예요. 그릇은 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내 꿈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그 인생에 대한 허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사주 공부가 훨씬 더 힐링이 됩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데 대한 흐름, 내가 어떤 내
팔자가 이렇구나.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인정치 않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인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사주가 참 짜임새도 잘 짜져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지만 울로에서 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디테일한 거는 지금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자, 이 사주는 현재 이제 50세죠. 자, 그럼 이제 격을 잡아야 되는데 술중 신정으로 잡을 수도 있고 병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병화로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토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봉기 기토 외에는 봉기 외에는 강한 거 위주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주는 두 가지가 떴어요. 자, 보세요. 자, 병화 경금이 둘 다 떴어.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격을 잡을 것인가? 자, 병화 입장에서는 자기 양인도 있고 묘지도 있고 또 묘지도 있어요. 경금 입장에서는 술토가 쇠, 12운성에 쇠에 들어갑니다. 왕쇠, 쇠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사주는 격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 이 경금으로 잡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월지라는 것은 환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순월은 가을이다. 즉 말하자면 금왕지절이다 이거예요. 금이 강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병화가 오화에 통근하고 술토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월지가 술토이기 때문에 경금으로 격을 잡는다. 그러면 격이 뭐가 되느냐? 이 사주는 삼관격이 돼요. 상관격인데 상관이 두 개나 투출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격이 대단히 강하다. 자, 상관이 경금이 술토에 통근해 쪽 축토에도 통근한다. 그래서 격이 대단히 강하다. 자, 그러면 격도 통근했고 일간도 역시 강합니다. 자, 기토가 자기 근록에 통근했어요. 지지 네 군데 딱 통근했습니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회에서 울로에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울로에서 크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가닥하게 돼 있다. 이게 정설입니다. 반드시. 조건은 항상 운에서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꺾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펼칠 수 있는 환경으로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운이에요, 운. 운이 좋았다. 결국 내가 내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최대한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주들은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한 사주는 반드시 그 사람은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한가닥 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사주가 격이 성격되느냐 파괴되느냐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상관격이 격이 결정이 되면 첫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상관격의 격이 결정이 되면 일단은 격이 성격되느냐 파괴되느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성을 용신해야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상관 폐인이라고 해요. 폐인. 인성을 흐리쳤다. 폐인. 즉격 폐인, 상관 폐인, 폐인이라는 말을 가끔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흐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풍수지리에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나침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걸 패천이라고 하고요 낙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패천
그래서 이걸 흐름이 차고나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좀 큰, 이거는 좀 전문가용이라 해서 좀 큰 거고, 한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거는 흐리에 차고 풍수하는 사람들이 꺼내서 이렇게, 방법을 보고, 그 다음에, 방법에 맞나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양택을 볼 때는 뭐 동사택이냐, 서사택이냐, 이걸 판단할 때 쓰는 것을 배치를 합니다. 흐리에 찼다는 것은 내가 가졌다, 이 말이야. 내가 가졌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식신을 용신합니다. 아, 식신을 편관. 자, 편관을 용신하는 것은 제사의 개념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일간을 보호한다. 일간이 깨져버리면, 외격에서는 일간이 깨져도 돼요. 외격에서. 그리고 종살격 같은 경우는 일간이 깨질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내격에서는 일간이 살아있어야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간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편관이라는 놈이 일간을 공격하러 들어온 것을 다 막아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을 용신합니다. 자,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자, 삼간격이라는 흉격이에요. 흉격. 이건 흉격이다. 길신이 아니고 흉신이라고 해서 그렇지. 흉신을 격이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흉격이라는데, 그래서 재성으로서 상관 생재하게 만들어서 힘을 빼주는 겁니다. 흉한 놈은 힘을 빼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용신을 찾아야 되고, 길한 길격은 그것을 도와주거나 길한 것을 보호해주거나, 그 다음에 길한 게 더욱 길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쪽으로 용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은 힘을 뺀다는 의미로 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관이 합사합니다. 이건 음일간만 합사해요. 음일. 음일간의 경우에만 상관 합살이 이루어집니다. 양일간은 양인 합살이 되죠. 그래서 편관이라는 놈은 흉신인데 반드시 흉한 놈끼리 합을 합니다. 예. 정관은 항상 길한 것과 합을 합니다. 정관은 정지하고 합을 하거든요. 근데 편관은 상관이라는 놈하고 합을 하기도 하고, 양관일 경우는 양인과 합을 한다. 즉, 급제와 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합살해서 편관을 꼼짝 못하게 묶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편인과도 합을 합니다. 이거 양일간일 경우에, 양일간일 경우에 편인과 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관합살이면 편관이 을목이잖아요. 그리고 을경합을 해서 묶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인과 합을 한다. 이건 양일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갑을목 일관이 인묘진월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통면, 목화통면이라 합니다.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면 목화통면일 경우에는 상관경만 있어도, 상관경은 흉격이기 때문에 용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도 목화통명은 용신이 없어도 그냥 성격으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일곱 번째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 갑을목이 자기 계절,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 즉 말하자면 신유수를 태어나가지고 임계수가 투환되면 이걸 갖다가 금백수청이 산다. 이것도 특별한 사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고전에는 이 고전에는 금백수청과 목화통명 이런 별호 별 닉네임이 따로 붙어 있는 이런 사주는 더 특별하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더 특별하게 봤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관격만 이루어져도 결국은 그대로 성격으로 봐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덟 번째는 병신금일간이 해자축으로 올해 태어난 경우는 금수식상격이 됩니다. 금수식상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는 병정화 즉 관살이 됩니다. 관살을 시용한다. 자, 이때 그러면 상관경관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상관경관이라고 파격으로 보면 안 된다. 파격 아니다, 이거예요. 파격은 아니다. 그냥, 이거는 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신금 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아주 추워요. 아주 추운데다가 더 추워. 금이 겨울이 되면 더 춥습니다. 그래서 더 냉하다, 이거지. 그래서 파격은 아니고, 그럼 성격이냐? 성격으로 봐도 된다 그랬어요. 성격으로 봐도 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런 경우의 수보다는 조금 못하다. 단 상관정관이 아니고 상관 편관이면 더 뛰어나겠죠. 편관. 편관이면 이거는 제대로 편관을 재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상관경관만 아니면은 더 뼈나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상관격은 이 여덟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여덟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이 조건에 합당하면 성격인데 상관은 인성을 용신하는 것을 갖다가 가장 상격으로 칩니다. 사실은 상격으로 치고 물론 뭐 목화통명 이런 거는 더 상격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상관격은 인성을 용신할 때 더 훨씬 더 상격으로 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결국은 이 인성을 용신했다. 자, 인성도 강해요. 양인의 통으로. 그래서 이 사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한 아주 사주 원근과 아주 짜임새가 잘 짜져 있습니다. 단 이 사주의 단점은 지지는 별로예요. 지지가 별로라는 것은 뭐냐? 천간은 이 나눴을 때 이 천간은 내가 사회적 영역이에요. 사회적 영역을 대변하고 이 지지는 사생활 내면 세계 내면 세계를 대변한다. 그럼 이 사주는 여기서 추고 이게 원진살이 있어요. 자, 축술 형살이 있어요. 이 사주는 형살을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축술 현상이 작용하려면 수가 강하지 않으면 작용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일지궁을 중심으로 원진살도 만들고 형살도 만든다. 그러면 내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있다. 제가 남자 사주, 이용할 수 있는 사주 13가지 유형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동영상에. 그 유형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 사주는 공망이 오미가 공망이에요. 오미가 공망. 자, 오미가 공망인데, 오미 공망이면 이제 오화가 공망이지 병화는 공망이 아니에요. 오화가 공망이면 정화가 공망이에요. 정화가 공망, 이토 공망. 이렇게 이제 공망은 천간으로는 이렇게 공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일지공을 중심으로 해서 원진살과 일지공을 중심해서 어찌됐든 행살 작용은 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사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부인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예, 이혼했습니다. 또 이 사주에서는 일지궁이 같은 오행이에요. 남자 사주의 일지궁이 같은 오행이라는 것은 남자 사주의 일지궁이라는 것은 재성이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이 재성이 들어와야 될 자리가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토복수에서 계속 밀어낸다. 이런 면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 간녀지동, 즉 말하자면 갑인일주라든가 을묘일주라든가 뭐 이와 같은 천간과 지지가 뭐 토도 뭐 간녀지동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간녀지동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한 번쯤 이혼하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입니다. 특히 또 경신일주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갱신일주도 보면 거의 이혼하는 사례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 90%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갱신일주고요. 정주영 회장도 갱신일주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결혼을 했고, 정주영 회장도 사실은 두 번째 결혼입니다. 그래서 부인, 그 변중성 여사하고, 변중성 여사가 두 번째 사실은 부인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런 내면 세계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내면 세계에서는 천간 영역과 지지 영역은 우리가 분별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이와 같이 시지가 공망, 시지궁이 공망을 맞았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지는 자식 자리인데 자식 자리가 공망을 맞았다는 것은 자식과의 같이 공존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애가 성장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하고 나서 애 어릴 때 성장 과정까지는 부모와 같이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어느 성장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자식하고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면 자식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높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전 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울로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주를 펼친 목적은 울로의 개념이에요. 울로의 개념. 자, 이 사주는 이제 생일이 말이죠. 생일이 음력으로 10월이에요. 10월이면 양력으로 11월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대운이라는 것은 항상 본인 음력 생일 기점으로 운이 바뀝니다. 그러면 11살 자기 음력 생일이 10월이니까 양력으로 11월이 돼야 바뀐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12살 다 된 상황에서 운이 바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늦으면 저는 항상 이와 같이 대운을 그냥 1년 더 늦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 왜?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 대운이 바뀌었다 해서 바로 운이 바로 다가온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결국은 2살 단위로 더 느끼는 게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운들은 좋습니다. 지금 이 사주에서는
경금도 왕성해요. 그래서 병화 하나 가지고, 병화 하나가 경금을, 물론 처치하는 것도 맞는데, 경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운을 볼 때, 좀 치울까? 운을 볼 때 흉격을 운을 보는 거하고 대운 볼 때 길격 보는 거하고 틀려요. 흉격은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곳을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이에요. 자, 이제 격이 강할 수도 있고 용신이 강할 수도 있어요. 사주에 따라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근데 격하고 용신 중에서 어느 게 약하냐를 강, 대운은 항상 강약을 보는 거예요. 대운을 강약을 볼 줄 모르면 운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격과 용신 중에 약한 것을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길격은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길격은 격을 도와서 좋을 때도 있고 용신을 도와서 좋을 때도 있고 또한 일간을 도와서 좋을 때도 있다. 그거는 다음에 길격 통변할 때 그때 한번 시간이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은 흉격이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이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걸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인데 결국은 격은 두 개나 올라와 있고 용신은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용신이 약한 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용신이 약한데 이제 여기서는 용신을 도와준 거예요. 용신처럼 정화가 와가지고 이 병화가 좀 버거워하는 것을 여기서 도와주고 들어왔다. 자, 무토기토는 그냥 무난합니다. 무토기토는 그냥 무난하다. 그냥 뭐 특별한 변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병화가 경금을 처치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엄격히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면 병화가 조금 약한 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경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경금이 또 하나 더 추가됐어, 지금 여기서. 경금이 또 하나 추가되니까 이 병화가 경금 3명과 상대를 해야 되는 이때까지는 1대2로 싸웠는데 이제는 1대3으로 싸워야 되는 버거운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단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안 좋은 운이 오면요 그냥 막연하게 이때까지 그냥 무난하게까지 흘러왔으니까 막연하게 내가 뭐 잘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꼭 상황적 변화를 만든다. 좋지 않은 운이 오면은 상황을 변화시켜요. 또 좋은 운이 와도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사전하는 행동은 똑같다. 뭘 어떻게 똑같느냐? 항상 일을 벌린다 이거야. 일을 벌린다. 그래서 흥하는 자는 일을 벌려서 흥할 것이요. 망하는 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여가지고 뭘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쫄딱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경우는 이 경험 때문에 32살 뭐 2살에서 36살까지 있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이제 37 이제 인대로 넘어오고 이 시기에 결혼하고 1년 만에 그냥 대책 없이 그냥 회사를 만들어버렸어요. 회사를. 그 좋은 회사 다니던 회사를 그냥 간둬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를 간둘 때 다음 회사를 옮기기로 뭔가 확정을 해놓든지 뭐 확실한 뭐를 만들어 놓고 사표를 써야 되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상관객들이 기질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의 기질은 뭐냐 이 사람은 대단히 상관의 대단히 머리 좋아요. 첫째
대단히 물이 좋고,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풍부해요. 그 다음에 촉이 빨라요. 예. 그리고 순발력도 뛰어납니다. 순발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상관의 특성은 또 말을, 말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좀 직선적으로 내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관격에서 상관 패인한 사주들은 좀 덜한데, 이 상관 패인이 안 되고 상관 생제를 한다든가 이런 사주들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객들은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상관 패인이 돼가지고 상관을 누르고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말 조심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오면. 이런 상황들이 오면 상관이 강해지면 결국은 내가 막 나가는, 말을 막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잘해놓고도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이성간에 만날 때도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상대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못났어. 못났으면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야, 너 못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매력적으로 생겼으면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응? 그냥 못났다고 그냥 싸버리면 상대편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상관계가 순수한 면은 있지만, 그 순수한 면을 상대가 받아들이줄 때 순수한 거지, 상대는 꼭깝게 들린다 이거예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들린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관이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상관이 자주주하게 되면 안 돼. 상관이라는 것은 기존 규칙, 법규 이런 거에 반하는 게 상관이거든요. 질서 이런 게 반하는 게 상관이란 말이지. 그래서 뭔가 자꾸 흔들고 기존을 엎으려고 그러는 이런 마인드가 막 몸속에서 계속 생겨나. 그래서 이 시기가 안 좋았다가 그 다음 인목 대운으로 들어오니까 인옷을 삼합을 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자, 신대운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격이 식신격으로 바뀝니다. 왜? 여기 신금 같은 금이지만 자기 글자고 똑같은 게 튀어올라오면 이게 원래 격이 돼버려요. 경금도 격을 잡을 수 있고 신금도 격을 잡을 수 있는데, 신금이 없을 때 경금을 잡는 거지, 신금이 있으면 신금이 격이에요. 자, 식신격이라는 격이 이제 병격이 왔어. 병격이 왔는데 병격이 온 게 병화하고 합을 해가지고 격이, 병격이 오자마자 격이 또 묶여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 병화가 신금이 와가지고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이 100% 묶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을 방해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식신격으로서의 격은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식신은 길격인데, 길격이 묶여버리면 이거는 파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기도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 힘들다가 이제 묘 대운에 넘어가지고 지금 좀 그냥 좀 지나가고 있는 개념. 또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금 이제 유산도 물려받고 해서 이때는 조금 그래도 좀 회복되는 개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운이 지금 임대운, 임진, 계산금 하는데, 자, 이 사주에서 이 병화라는 건 이 절대적인 용신입니다. 이 절대적인 용신. 자, 이 사주를 우리가 업부의 차원에서 본다면 보세요. 신강사주거든요. 업부에서는. 자, 인성도 강하고 기토가 지진 네 군데 다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업부로 보지 않고, 격국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운들이 다 좋아야 돼. 왜? 일간을 신약하게 만드는 이런 운들이, 식신상관이니까 신약하게 만들고, 재성이니까 신약하게 만들고, 이런 운이 다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았다 이거예요. 안 좋았다. 응? 그래서 신강신약으로 사주를 보면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100% 안 맞는 건 아니지만, 60%는 맞아. 나머지 40%에서 안 맞지. 그러나 격국으로 보면 거의 적중률이
제대로만 보면 95% 이상은 저는 확신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결국은 지나와서 임대원을 넘어오면 이제 임수가 와서 병화를 완전히 깨버린다. 임수가 와서 병화를 완전히 깨면 상관이 살아난다. 흉경은 격이 살아나면 안 돼. 격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그 자체가 나쁜 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임진대운에 임대운 안 좋고 개수대운에 개대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주는 진술 지지가 토가 많이 깔려있는 이걸 화계살이라고 하는데 화계살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4차원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사주 이 명리학에 굉장히 조예도 많이 깊고 또한 좋아해요. 그래서 제하고 상담하고 지금 이제 제한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좋아하고 또 이걸 써먹을 수도 있어. 써먹을 수도 있어. 더군다나 인성을 쓰거든. 그래서 인성을 쓴다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일, 상관도 남을 가르치는 일, 인성 다 써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문과냐 이과냐를 보면 이 사주는 이과예요. 이과가 적성이에요. 왜? 자, 수월에 태어나서 격이 금이에요. 그 사주에서 격이 금수인 사주 이거는 이과예요. 격이 목화인 사주 이거는 문과예요. 혹은 사주 구성에서 금수가 강하면 이과, 목화가 강하면 문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게 적성이다. 이게 적성. 내한테 좀 적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노력해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적성에 맞으면 결국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예, 직업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하고 싶어 하는 일. 세 번째는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직업 선택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이게 직업이에요. 자, 이 경우는 내가 잘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도 하고 좋아하는 게 이게 세 개를 다 갖추면 금상첨화겠죠.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내가 좋아는 하는데 잘은 못해. 제 친구 중에 창하는 친구예요. 창. 취미로 합니다. 취미로. 자기는 막 너무 하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지금 창을 지금 한 몇 년 동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 이제 지가 이제 한번씩 신청전 뭐라든가 이도령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뭐 창들 있지 않습니까? 창들을 이제 한번씩 모임에서 불러요. 부르면은 아 듣기 싫어 진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기는 재밌는 거야. 응? 자기는 재밌는 거야. 그게 직업이 되겠어요? 남들이 듣기 싫어 죽겠는데? 직업 안 돼. 내가 재밌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직업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할 수 있는 게 직업이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뭐가 잘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예술적 재능, 머리 좋고 아이디어 이런 걸 뭐 하고 이런 사주는 개발실 이런 데 가면 잘 뭐 만들어내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정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데도 잘 가르칩니다. 남을 가르치는데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상관을 쓰면서 인성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쪽집게 가야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예요.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도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요, 이 시기가. 우리가 30대부터 인생이, 예? 진짜 제대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나가야 돼. 그 전까지는 내가 준비 단계잖아요. 내가 공부도 해, 학교도 다녀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한 갖출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30대부터는 내가 결혼도 하고, 내 사회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이 좋은 사주를 가지고도 대운에서 받쳐지를 못하니까 그게 계속 자기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고 흘러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사주와 원로를 알고 그렇게 대체해서 가다 보면 또 그렇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는 운이 안 좋을 때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운이 안 좋은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있던 것까지 와장창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찌됐든 내 돈을 투자하지 말고 내가 몸으로 때우든 뭘 내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또 최소한의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